네, 어느덧 홈에서 펼쳐지는 한화 이글스와의 세 번째 연습 경기 오늘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제 공격에 임하는 한화 이글스의 배팅 오더 살펴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세터의 김태현과 정은원 선수입니다. 중심 타선에 하주석, 노시환, 이성군, 정민규, 임종찬, 이성원, 장원호가 그 아리를 바치겠고 선발 투수는 김기중 투수입니다. 오늘 또 한 번 이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발 투수 이민우 선수고요. 갑니다. 바깥쪽 높습니다. 선두 타자 볼넷 우위를 보여줬던 정은원 선수. 2부 잡아 당긴 타구 우중간 쪽 우익수. 비교적 많은 공을 던진 끝에 볼넷으로 출루시키고 나오니까요. 구속은 온볼 투 스트라이크. 몸쪽 스윙 삼진. 까다로운 타자인데요. 하주석 선수를 삼진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누가 한화 이글스 4번에 이름을 올리고 있군요. 높게 떴고요. 오우 타구 우익수. 한참을 기다렸다가 내려오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배팅 오더 시청자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테이블 세터의 박찬호와 소크라테스입니다. 클린업 트리오 최영우, 황대인, 김석환, 나지환과 김태진, 한승택, 오정환이 그 뒤를 바치겠고 이민우 선수의 투구하는 모습을 여러분과 지켜봤습니다. 마운드에 오르는 한화 이글스의 선발 투수 김기중 선수입니다. 초구부터 강하게 다시 한번 유격수 쪽 소크라테스 1루로 향하는데 1루 세이브입니다. 세이브. 오. 투아웃 3루와 2루 상황. 김석환 5번 타자 좌측으로 밀어보냅니다. 좌익수 뒤로 이동 뒤쪽으로 잡지 못합니다. 성큼성큼 주자들 두 명이 모두 홈으로 기아 타이거즈 오늘도 선취점에 성공합니다. 김석환의 2타점 적시 2루타. 원 볼로 시작하고 있는 나지환의 첫 타석 밀어때린 타고 중견수 쪽 좋은 코스에 안타입니다. 김석환 멈추지 않고 홈을 향해 오랜만에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나지환 선수도 적시타로 이름을 알립니다. 이제는고요. 앞서 3구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아우 타구의 질이 좋습니다. 몸을 날려보는 외야수를 넘어서 외야까지 네. 그래서 웨이트 하고 바로 딱 끝났어요. 이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선수들이 다 보이네요. 아 그렇죠. 네, 잘 보이고 이번 주 아마 토요일 날 나갈 것 같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까? 일골성 약간 캐치가 이제 뭐 큰 거 한 방이면 이민우가 이번 이닝 또 하나의 K를 만들어 내면서 기아 타이거즈 5회 말 공격 최영우 3번 타자 4번 황대인 5번 김석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최영우의 타구 센터 쪽 중견수 뒤쪽으로 이동 직접 펜스를 때립니다. 2루까지 향하고 있는 최영우 3번 타자입니다. 볼넷으로 1루 베이스로 향하게 되는 황대인 4번 타자입니다. 나지만 좋은 타구를 보냅니다. 기아 타이거즈 달아나는 점수를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을 듯 두 명의 주자가 모두 한 베이스씩 더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나지완의 희생플라이 타점이 나왔습니다. 점수차 넉점차를 만들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주자 만루 상황에서 공을 이어받은 선수는 최지민 투수입니다. 이제 공 손 나오는 게 이제 팔이 안 보이더라고요. 잘. 아하. 예, 좀 그래도 그게 까다로운 것 같고 또 컨트롤이 또 제구가 좀 잘 되더라고요. 큰 거 한 방이면 동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선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이성곤 상대로 1구 스윙 끌어냅니다. 현재까지의 과정 굉장히 좋습니다. 3구 낫. 네, 또 루킹 삼진 아웃으로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아웃 카운트 두 개가 남겨진 상황이 올라왔는데요. 잘 처리했고요. 1구 스트라이크였고요.
해설하실 때 나성범 해설위원이 뭔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 투앤투 그리고 변화구 나성범 해설위원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최지민 선수가 이렇게 3명의 루상의 주자를 지우고 더그아웃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출루에 성공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박찬호의 타구가 좌측으로 날카롭게 향합니다. 그리고 타구가 탐장을 넘었습니다. 내야의 사령관 박찬호 달아나는 투런포. 정말 빠르게 타고 왔네요. 예. 4대 0에서 이제는 6대 0으로 크게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는 박찬호의 투런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나마 또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짧게나마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앞으로도 또 이런 시간이 있으면은 자주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고 12일부터 이제 시범 경기가 시작되는데 네. 무관중으로 하지만 그래도 TV 중계 속에서 또 멀리서나마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4월 2일 또 개막전 때도 많은 팬분들이 오셔서 함성 소리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예. 네,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준비 잘 하고 시즌 때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마운드에는 계속해서 최지민 선수가 올라서 있고요. 한화 선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이어져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최영호 선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해설 데뷔전이에요. 네. 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최지민이 계속해서 눈에 띄는 질문들을 뭐요? 예예, 좋죠. 네, 노볼트 스라이 3구 참 스윙 삼진. 그냥 저 나이가 좀 그리운 것 같아요. 물론 뭐 후배고 한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예. 그냥 저때 생각이 많이 나요. 저는 내일도 아마 저희가 특별 개관 해설을 두고 경기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황대인의 네. 타구 수비 시포트를 뚫고 중견수 앞에 앞쪽으로 향하는 안타입니다. 잘못 있었는데 큰 꽃을 피지 못한 선수들 있잖아요. 와 아 왼쪽에 깔끔하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역시 주셨고 아마 실질적으로 체중 차이가 한 두 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측에 우익수 앞에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을 향해 홈에서 아웃입니다. 감독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좋아해서 연습이라서 이제 거의 죽는 거 알지만 그래도 예. 이렇게 뛴 거예요. 이제 색다른 경험에서 너무 재밌었고 저희 선수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잠깐적인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올 시즌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좋은 타구입니다. 우측에 안타입니다. 위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결과 오른쪽 우익수가 너무나도 좋은 위치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기아 타이거즈가 6대 0으로 오늘 연습 경기마저도 승리하면서 내일 펼쳐질 경기에서도 이제 좋은 어떤 기운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